무상교육과 학교폭력 등 민감한 교육 현안을 놓고 강원도의회 교육감이 치열한 공방을 이어갔습니다. 오늘 열린 강원도교육청에 대한 도의회 교육행정질문을 손원교 기자가 전해드립니다. 교육행정질문에서는 무상교육을 비롯해 교육보호와의 마찰, 설문조사 등에 대해 의원들과 교육감 사이에 공방과 설전이 오갔습니다. 김원호 의원은 수준 높은 복지 실현은 추구해야 할 과제지만 증세 등 재원 조달 문제가 수반되는 만큼 공감대 형성과 시간이 필요하다고 말했습니다. 밥상을 똑같이 차려주고 똑같은 품목의 물질을 제공한다고 해서 평등해지는 것도 아니고 유관의 해결성이 오히려 내면의 갈등을 키워내는 것입니다. 민병희 교육감은 이에 대해 보편적 복지는 꼭 해줘야 하는 것은 다 해주는 것이라며 맞섰습니다. 교육부와의 잦은 마찰을 염두한 듯 교육부령을 교육감 스스로 상위법에 위배해야 된다고 판단해 지키지 않는 것은 위험한 일이라고 지적하자 민 교육감은 자유롭게 판단할 수 있는 것 아니냐며 맞섰습니다. 부령에 위반돼서 어떤 행위가 나타나게 되면 그것은 먼저번에도 말씀드렸지만 소구 절차를 통해서 해소해야 되는 거예요. 그걸 스스로 교육감께서 이게 법에 위반된다라고 판단하는 건 집행기관으로서 해야 할 일은 아니라는 걸 말씀드리는 거예요. 3권 분립의 원칙에도 위반되는 거예요. 아, 제 생각이 그렇게 드는데 그걸 바꾸라는 거는 어떻게 제 생각을 바꾸라고 말씀할 수는 없습니다. 의원님께서. 아니. 조영기 의원은 최근 도교육청이 실시한 교육정책 수요 설문조사에서 응답자의 신분이 드러나도록 해 객관적인 결과를 기대할 수 없을 뿐만 아니라 홍보용이 아니냐며 설문조사의 개선을 요구했습니다. 왜곡된 조사로 또 나올 수도 있는데 그것을 정책 홍보용으로 활용하실 수 있는 하시려고 하는 건지 이 조사하신 의도는 무엇입니까? 이에 대해 민 교육감은 결과만 봤기 때문에 신분이 노출될 가능성은 없다고 일축했습니다. 조 의원은 또 도내 학생의 학업 중단율이 전국에서 가장 높고 1년에 2천 명의 학생이 학교를 떠나고 있다며 도교육청의 미온적인 대응을 질타했습니다. MBC 뉴스 손홍겸입니다.